빅머니 버즈쇼의 피날레를 앞두고 나탈리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돼요. 세 개의 어항이 있는데 각 그릇에는 다른 양의 금괴가 들어있습니다. 나탈리가 그릇 중 하나에 손을 넣어 금괴를 꺼내면 금괴를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릇에는 뜨거운 물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그릇은 살을 태우는 산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릇에는 독점갈 두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그릇을 선택해야 할까요? 나탈리는 물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첫 번째 그릇에서 금괴를 꺼내야 합니다. 팝은 눈을 가린 채 흔들리는 벤에 태워졌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는 어두운 빈방에 혼자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지만 바닥에는 봉투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각 봉투에는 빨간색 알약과 두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한 봉투에 있는 두 문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다른 한 봉투에 있는 두 문장은 모두 참입니다. 여기서 살아서 빠져나오려면 올바른 알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봉투를 열어 알약과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1. 이 약을 복용하지 마세요. 2. 두 번째 봉투에 있는 약을 복용하세요. 두 번째 봉투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1. 첫 번째 봉투에 든 약을 복용하지 마세요. 2. 세 번째 봉투에 있는 약을 복용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 이 약을 복용하지 마세요. 2. 첫 번째 봉투에 있는 알약을 복용하세요. 밥은 어떤 알약을 복용해야 할까요? 그는 세 번째 봉투의 약을 믿어야 해요. 그 이유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봉투의 첫 번째 메시지는 참이고 두 번째 메시지는 거짓입니다. 두 번째 봉투의 두 번째 메시지는 모두 참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봉투에는 두 개의 거짓 진술이 남습니다. 티모시와 다이애나는 함께 마법의 숲을 거닐다가 사악한 마녀를 만났어요. 마녀는 다이애나를 붙잡아 유령의 성으로 데려갔어요. 티모시는 숨겨진 성을 찾아냈고 마녀가 다이애나를 개구리로 만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녀가 방을 나가자 그는 안으로 몰래 들어가 다이애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었죠. 그는 도움이 될 주문의 책을 발견하고 마법 물약의 제조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재료를 알아냈지만 마지막 두 가지는 암호로 되어 있었어요. 마녀의 캐비넷을 살펴보고 티모시가 마법 물약을 만드는 데 필요한 마지막 두 가지 재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필요해요. 페이버타운의 하루는 바쁘게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뱀파이어가 미들문 초등학교의 교사로 위장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경찰관이 그곳에 가서 확인한 결과 3명의 용의자를 발견했어요. 이들을 살펴보시고 뱀파이어가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학교 식당 안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수상한 빨간 음료를 마시고 있네요. 에릭은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아파트 대문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에릭은 무서운 무언가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유령! 유령이야! 누가 좀 도와줘요! 그림을 보세요. 에릭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알 수 있나요? 램프가 기둥에 부착되어 있지 않아요. 공중에 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상해요. 그래서 에릭은 유명한 유령 사냥꾼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 레이가 도착하자마자 그의 유령 탐지기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탐지기는 그들을 건물 수영장으로 안내합니다. 수영장에서 한 소녀가 수영을 하고 있어요. 에릭이 소리칩니다. 꼬마야, 왜 이렇게 늦은 밤에 수영하고 있어? 내가 나오는 걸 도와줄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레이는 그러지 마! 라고 말리며 에릭을 막습니다. 레이는 왜 그랬을까요?
수영장을 보세요. 소녀가 수영하고 있지만 물속에서 움직임이 없습니다. 유령이 틀림없어요. 마을 반대편에서 바비도 유령 사냥을 하고 있어요. 그는 친구 수잔을 불러 마을의 오래된 으스스한 호텔을 방문해 유령을 잡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유령의 활동 흔적을 발견해요. 유머 감각이 있는 유령은 그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싶어 했어요. 유령은 바비와 수잔을 문이 4개 있는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각 문에는 유령이 숨어 있을 만한 단서가 적힌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A문에 있는 표지판에는 B 또는 C 뒤에 있어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B문 뒤에 있는 표지판에는 A 또는 D 뒤에 있어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C문은 여기 있어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D문에는 유령은 여기 없어요 라고 주장합니다. 바비와 수잔은 매우 혼란스러워 했는데 발 옆에 다음과 같은 메모가 나타났어요. 문에 적힌 내용 중 세 개는 거짓이고 하나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 뒤에 유령이 있는지 맞춰보세요.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유령이 A문 뒤에 있다면 B와 D가 모두 참이 됩니다. 하지만 B문 뒤에 있었다면 A와 D가 모두 사실일 거예요. 유령이 C문 뒤에 있었다면 A, C, D는 모두 참입니다. 그러나 유령이 D문 뒤에 있다면 다른 모든 문에 적힌 내용은 킴벌리는 부유한 이모로부터 오래된 집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녀는 지하실을 탐험하다가 거대한 나무 문을 발견했어요. 문을 열자 가방 3개와 쪽지가 있는 작은 방이 보였어요. 가방 중 하나에는 100만 달러가 들어있고 나머지는 비어있습니다. 가방은 하나만 열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킴벌리는 각 가방에 메시지가 적혀있는 것도 발견했어요. 첫 번째 가방에는 현금은 여기 없습니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방에도 현금은 여기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적혀있었고요. 세 번째 가방에는 현금은 두 번째 가방에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메시지 중 하나만 사실이라면 어느 가방에 돈이 있을까요? 돈이 두 번째나 세 번째 가방에 있을 수는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두 가지 메시지가 사실이 되겠죠. 돈이 첫 번째 가방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수수께끼는 여러분의 수학 능력을 시험해 볼 거예요. 이 숫자에 같은 숫자를 더하고 그 결과에 4를 곱합니다. 그런 다음 8로 나누면 처음 숫자가 다시 나와요. 어떤 숫자일까요? 어떤 숫자든 가능해요. 직접 시도해서 확인해 보세요. 제이스는 게임쇼에 참가해서 결승에 진출한 두 참가자 중 한 명이 됐습니다. 그는 컵 3개를 들고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 중 마셔도 되는 음료는 한 잔뿐입니다. 나머지 두 잔은 독이 들어있었죠. 실수를 한다고 해서 제이슨이 목숨을 잃지는 않겠지만 결과가 꽤 불쾌할 거예요. 음료는 설탕이 든 차, 카푸치노, 핫초콜릿입니다. 제이슨은 어떤 음료를 선택해야 할까요? 정말 차에 설탕이 들어있었다면 완전히 녹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카푸치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녹색으로 보이네요. 아마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제이슨은 핫초코를 선택했고 도전해서 승리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한 남자가 8층 건물에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에서 뛰어내렸지만 멍도 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남자는 1층 창문에서 뛰어내렸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자동차 타이어 하나가 터졌어요.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 차를 세웠죠. 그런데 차에 돌아와 보니 배터리가 방전돼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제가 작은 마을 한가운데에 있더라고요. 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갑자기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밤이라 매우 어두웠어요. 그래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보니 큰 가방을 든 한 남자가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로 달려가 범죄를 신고했어요.
데리슨 씨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형사가 물었죠. 그럼 그 집에서 훔친 물건은 어디에 숨겼습니까? 형사는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걸까요? 데리슨 씨의 자동차 배터리가 정말 방전됐다면 어떻게 헤드라이트를 켤 수 있었겠어요? 이 버스에서 어떤 승객이 좀비인지 알아낼 수 있나요? 버스에 좀비가 둘 있습니다. 우선 목에 붕대를 감고 한쪽 귀가 없는 남자요. 그리고 창문 근처에 앉아있는 회사원은 기괴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어요. 리버스 퍼즐은 어때요? 시작합니다. 예. 무슨 뜻일까요? 굿 애프터눈. 영어로 점심 인사는 이렇게 하죠. 자, 이걸 시도해 보세요. 프로그레스 온 더 웨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죠. 그럼 이건 어때요? 아, 이건 쉬웠죠? Accelerate, 가속입니다. 한 노부부가 예쁜 새 집을 완성한 겨울이었어요. 남편은 건축을 담당했고 아내는 자칭 인테리어 전문가였죠. 집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부부는 손주들을 초대해 자신들의 작품을 보도록 했어요. 하지만 한 시간 만에 아이들은 창문 몇 개를 깨뜨렸어요. 그들은 또한 울타리를 쓰러뜨리고 장식을 떨어뜨리고 지붕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괴한 건 노부부가 전혀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노부부는 진저브레드 하우스를 만들었고 손주들을 초대해 같이 먹었어요. 스미스 형사는 절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한 집을 방문했습니다. 브룩 씨는 누군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고가의 시계를 훔쳐갔다고 주장했어요. 형사가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있고 거실로 이어지는 진흙탕 발자국이 있는 것을 봤어요. 또한 계단에 진흙이 묻어있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집안을 둘러본 스미스 형사는 도둑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냈습니다. 그는 위층으로 올라가 브룩 씨의 아들을 체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사는 발자국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을 알아챘고 도둑이 아직 집 안에 있다는 뜻이죠. 네 명의 친구가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그림을 보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가짜 아이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신발이 찢어졌지만 새 신발을 살 돈이 없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지갑이 텅 비어 있어 다른 친구에게 점심값을 내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네 번째 친구는 검은색 신용카드를 여러 장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부유한 친구일 겁니다. 프레디는 길 잃은 고양이를 돌려주기 위해 집 근처의 성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노인이 프레디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선 순간 노인은 사악한 마술사로 변해 프레디를 성 안에 가뒀어요. 그리고 사악한 마술사가 말했어요. 내가 주는 세 가지 과제를 완수하면 집에 보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여기 갇히게 될 거야. 첫 번째 과제는 이 많은 채소 사이에서 내 안경을 찾는 거야. 프레디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여기 있어요. 호박 바로 옆에요.
다음 과제로 프레디는 물약을 만들어야 했고 재료를 올바른 순서로 넣어야 했습니다. 마술사가 프레디에게 레시피가 적힌 종이를 줬어요. 프레디가 물약을 만드는 걸 도와주실 수 있나요? 솥의 색깔을 따라야 합니다. 먼저 카레를 넣어야 물약이 노랗게 변합니다. 그런 다음 블루베리를 조금 넣으면 녹색으로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마토를 추가하여 물약이 갈색으로 보이도록 합니다. 잘했어요, 프레디. 프레디의 세 번째 과제는 이 지저분한 방에서 책을 찾는 거예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바닥 램프 바로 뒤에 있어요. 축하해요. 방금 프레디를 풀어줬어요. 화요일 샘과 피터는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습니다. 식사 후 계산서를 지불했어요. 하지만 샘과 피터가 계산하지 않았다면 누가 계산을 했을까요? 그들의 친구 화요일이에요. 예상치 못했네요. 아틀라스는 버려진 집의 다락방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집 밖으로 나갈 방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문이 세 개 달린 방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문마다 다른 위험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 뒤에 창문과 바닥은 모두 돋보기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면 햇빛에 화상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은 유독가스로 가득 찬 방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 뒤에는 굶주린 사자가 있었어요. 아틀라스가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1번 문을 이용해야 해요. 시드니는 엄마에게 체조팀이 주말에 스포츠 캠프에 간다고 말했어요. 시드니는 엄마에게 여행 가방 싸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했죠. 엄마는 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주말에 시드니가 돌아왔을 때 엄마에게 여행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화 도중 시드니는 엄마에게 왜 칫솔을 챙기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엄마는 시드니가 주말에 실제로 어디 있었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죠. 어떡해요? 시드니의 어머니가 칫솔을 챙겼기 때문이에요. 시드니의 체조복 속에 칫솔을 넣어두었어요. 시드니가 정말 그 캠프에 갔다면 그 옷을 입고 칫솔을 찾았을 거예요. 킴벌리는 오래된 다락방에서 메모와 함께 가방 3개를 발견했습니다. 메모에는 가방 중 하나에 100만 달러가 들어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두 개의 가방은 비어 있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어느 가방에 현금이 들어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에요. 킴벌리는 가방에 적힌 메시지 중 하나만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 가방에는 현금은 여기 없어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 가방에도 현금은 여기 없어요 라고 적혀 있어요. 마지막 가방에는 현금은 두 번째 가방에 있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가방을 선택하실래요? 첫 번째 가방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서 중 하나만 사실이면 돈은 첫 번째 가방에 있습니다. 백화는 2주간의 이집트 여행을 마치고 막 도착했습니다. 여행 중에 아름다운 에메랄드를 구입하여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들을 위해 파티를 열기로 했어요. 다음 날 백화는 에메랄드가 사라진 걸 발견했습니다. 백화는 즉시 도둑을 찾기 위해 형사를 불렀어요. 백화는 전날 밤 찍은 사진 몇 장을 보여줬어요. 형사는 잠깐 살펴본 후 이미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세요. 형사는 어떻게 범인을 찾아냈을까요? 모자를 쓴 여자를 보세요. 새벽 1시에 모자는 납작해요. 하지만 새벽 2시에 모자는 갑자기 뾰족해지면서 이상하게 에메랄드 모양을 띠고 있어요.
90과 8 사이에 문자 X를 추가하세요. 90 곱하기 8은 722 됩니다. 한 부유한 사업가가 고속열차를 타고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금으로 가득 찬 여행가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차는 수많은 터널이 있는 산악지역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터널 중 하나를 빠져나온 후 사업가는 여행가방이 사라진 걸 발견했습니다. 기차칸에는 다른 승객 4명밖에 없었습니다. 매튜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상태라 주변 상황에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셉은 역에서 좋아하는 작가의 소설을 사서 읽기에 몰두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조이는 기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에 자극을 받아 눈물이 나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수면 마스크를 쓴 채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누가 사업가의 여행 가방을 가져갔는지 알아낼 수 있나요? 조이였어요. 현대의 고속열차는 전기로 운영되고 연기가 나지 않아요. 오렌지로 가득 찬 가방이 있습니다. 이 오렌지를 사용하여 같은 크기의 다른 가방 두 개를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빈 가방 하나를 다른 가방에 넣고 오렌지로 채워요. 마커스 형사와 다른 행인은 자동차 사고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미니밴에 치인 한 남자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마커스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가장 가까운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지나가던 행인은 남성이 등을 돌렸지만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형사는 몇 초 동안 현장을 살펴본 후 이 남자에게서 훔친 모든 걸 돌려주는 게 좋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처음 그 남자를 봤을 때 그의 정장 자켓에는 단추가 하나만 채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단추가 두 개가 됐어요. 지나가던 행인이 지갑을 찾으려고 자켓을 열었다가 단추를 잘못 채운 게 틀림없어요. 추운 겨울밤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가정해보세요. 몸을 따뜻하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 있는 곳에 머물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숲을 벗어날 때까지 계속 걷는 방법, 계속 가되 잠시 쉬면서 눈 위에 앉아 나뭇가지로 몸을 덮는 방법 등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금방 얼어붙을 수 있어요. 짧은 휴식 기간 동안 눈 위에 앉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나뭇가지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 않고 실수로 잠이 들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 걷는 것입니다. 사라는 경찰이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던 친구 앨리스를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파티는 사라의 친구 쇼니 주최한 행사였어요. 사라는 이 파티에 도둑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파티가 진행되는 내내 앨리스는 손님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앨리스는 사라에게 도둑이 누구인지 말해줬어요. 여러분도 알아내셨나요? 바로 호스트인 션이었습니다. 파티가 시작될 때 손님 중 한 명이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성은 아름다운 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파티가 끝났을 때 시계는 숀의 손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는 저 화분 안에 있네요. 부유한 사업가인 오스틴은 매우 중요한 문서를 사무실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있어서 몇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워야 했죠. 오스틴은 비서에게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부탁했어요. 경쟁자들이 서류를 보기 위해 사무실에 침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가 돌아왔을 때 비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오스틴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누군가 사무실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서는 결국 오스틴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잠이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이 사업가는 누군가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책상 위에 놓인 지구본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있다.